아, 네, 오늘의 먹방은 바로 연탄 고추장 불고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얍. 아, 콩나물 못 치. 이거, 이거. 이거다 상추, 계마늄. 자자, 스윗스윗, 스윗스윗, 피작 무한 상추 스윗스윗 한번 피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이나 한 입 먹고 할까? 자, 일단 고기를 먼저 올려봐. 그 다음에 밥 조금 올리고. 마늘도 한 두 개 올려. 마늘 언제 다 먹니? 마늘 두 개 올려주고. 콩나물도 좀 올려주고. 왜 노래 왜 이렇게 좋냐? 뭐냐? 악수 한 쌈 싸줘야 되겠구만. 다 먹어라. 마늘 두 개. 형, 악수 하나 주고. 악수가 좋아하는 마늘 쌈 하나 주고. 노래 소리는 괜찮으신가요? 콩나물을 많이 먹는 게 좀 씹는 맛이 나네.
양념보다 양념 안 넣는 게 난 것 같아. 뭔가 좀 더 짜. 누구요? 한태호님 별풍선 두 개 사모님 영어로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갤리메르 현실판 지리네요. 25,500. 어, 그래, 반갑무새, 반갑다. 어, 뭐야, 음악이 나와도 되는 거야? 노래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 음악이 없는데? 아니 음악이 원래 있었나? 아 머리 무쇠 반갑다. 아 근데 이거는 클래식 먹방이에요. 아 클래식 노래가 나와야 돼요. 머리 무쇠 반갑다. 아니 먹방을 하고 있는데 머리 얘기만 나오는구만. 아 좀 맵다. 고추장이 매운 거, 마늘이 매운 건가? 콩나물이 매운 건가? 뭐가 맵긴 맵다. 뭔지 모르겠다. 뭐가 매워?
음악 소리는 괜찮으신가요? 고기를 너무 많이 넣었나? 오히려 콩나물이 너무 많은데? 아니고 쌈을 많이 먹었나? 방금 진짜 많이 줬네. 아. 방주가 요새 저렴하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많이 저렴해요. 머리무새 반갑다. 나 미국에서 비싸지 않나요? 배달비 박스지. 요새 비싼 거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 큐브 한 세트 아끼면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 미쳤다. 바로 답은 리부트다. 바로 오드 가자. 아, 머리 무새 반갑다. 하자, 마지막 단추입니다, 근데요.
머리 못에 반갑다. 이거 쉽지 않구만. 그래. 선생님 혹시 외출하실 땐 모자로 위에 열린 부분 가리시나요? 빵남자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좀 짜. 확실히 뭐가 좀 더 짜다 이게. 밥하고 상추가 있으면은 짠 게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 상추랑 같이 먹을 때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 고기를 먹으려니까 괜찮아. 진짜 제대로 부르다. 와, 내가 터질 것 같네. 깔끔하게 클리어. 아, 이거까지 먹어야 되나? 달달하게 맛있네. 이거는 일단 먹어. 간식으로 먹어야겠군.